요즘 우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외국인 과학자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낯선 이국 땅에서 이들이 느끼는 연구 생활은 어떨까요? 이성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한 대학의 물리학과 연구실. 외국인 교수가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9년째 한국에서 입자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스테파노 스코펠 교수. 고국인 이탈리아에서도 연구 기회는 많았지만 연구비 지원 등 근무 여건이 더 좋은 한국을 택했습니다. And so I would say that in Korea there has been a lot of investment in this direction. So a lot of opportunities. Also, I would say that in the West, sometimes the investments in research have been somehow also scaled down. And her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trong push. 지하철 등 교통이 발달해 타지 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한글 문서 작업도 학생들의 도움으로 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 절차는 이제 저희 다 한국어로 이제 문서 작성 같은 걸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번역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자폐와 트라우마 등 뇌질환 연구를 하고 있는 야마모토 유키오 박사. 8년째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이제 한국 생활이 본국보다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의 열정이 신선한 자극이 됐다고 말합니다. Circumstances very active, so students work hard and very helpful. That help to have a unique idea and proceed the research. So I'm very much satisfied to be here and working with Korean people.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동료들도 연구 성과와 업무 협력 등에서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연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우리 강의도 영어로 수업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약간 우리가 옆에서 학생들이나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지만은 연구에 아주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 교원은 약 12만여 명. 이방인이 아닌 연구의 주역으로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일궈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